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12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말씀은 18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롭게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사 평안과 기쁨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의 12번째 아침입니다. 벌써 사순절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영상으로 하니까 새벽 말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외국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전부 다 취소하고 비행기며 호텔이며 취소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줄 몰랐겠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린다는 정성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 사순절의 아침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성산 이숲의 식구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남편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충성산 이숲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숲의 식구들 이현정 일권사님, 양미숙 집사님, 송영경 집사님, 손인혜 집사님, 한은유 집사님, 송선숙 성도, 안진희 성도, 엄정자 성도,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칠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도 굳이 배를 타고 건너자라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봐도요, 또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데도 배 안에서 굳이 주무셨던 것을 보면요, 주님은 광풍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 광풍을 문제를 삼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겪게 될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지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 때문에 주님 앞으로 울며 돌아오는 사람은 참 많이 봤는데요. 인생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 자체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또 문제 삼고 있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도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의 한 수 같은 유명한 작전들이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를 침공하고 로마를 점령을 했었죠.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치 독일을 이겼어요.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고요. 한국전쟁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신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멸망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나오는 18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영어로는 The Message About the Cross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소식,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으로 잘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여겨진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능력이냐, 이건 미련한 거다, 이거는 창피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십자가가 없었던 때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뾰루지 같은 거 나본 분들 계세요? 요즘 뭐 뾰루지는 병도 아니죠. 그냥 연고 바르거나 뭐 항생제 한번 투여하면 이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조선시대의 임금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사인이,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이유가 뾰루지였어요. 종기. 그거를 고치질 못해서 이게 폐혈증까지 번져가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항생제 한 방이면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폐렴은요, 인류에게 있어서는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폐렴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입원하고 항생제 한번 맞으면 다 낫습니다. 웬만하면 나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인류의 건강은 항생제 이전과 항생제 이후로 나뉜다고요. 인간의 역사는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지은 사람들이죠. 거짓말에 죄를 지었던, 아니면 분노나 교만의 죄를 지었던, 혹은 음란이나 게으름의 죄를 지었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서부터는 세상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죠.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죄를 짓다가 나이 먹으면
혹은 병이 들어서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이 그냥 멸망하고 죽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그걸 막은 거죠. 사람들은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요 목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혹은 이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두면은 잡귀가 물러가고 행운이 찾아온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합쳐서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소식,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집 나간 자식이죠. 탕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포기하십니다. 그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전부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의롭다 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앤다는 것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재산이요 200조 원이래요. 전 상상이 안 돼요. 200조 원이 도대체 얼마만한 돈일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정도의 돈을 저에게 갖다 주면 그 돈 가지고 그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돈은 감사히 받겠지만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미국의 한 해 국방부 예산이 천조 원을 넘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의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면 단 한 사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죄라도 씻을 수 있을까요? 못 씻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이 십자가는요 전 인류의 죄를 씻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면 유대인들은 이걸 꺼려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이방인들이 자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경칩이 있었습니다. 경칩은 이제 개구리가 이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개구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제 마음을 그 개구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개구리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개구리를 골라다 놓고 제 마음을 설명하면은 그 개구리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사람도 제 마음을 몰라주기가 십상인데 개구리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저와 개구리의 사이가 저와 하나님의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개구리와 저는 같은 창조물이잖아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저는 그냥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저는 그냥 인간이에요. 몸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개구리가 똑똑해서 제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요, 믿을 수는 있어도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엄청나게 깊고 넓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해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어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얼마만큼 더 지혜롭고 얼마만큼 더 강할까요?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실력으로 경쟁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멸망하게 되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친 이후에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